Nice game to eat. Please don't stop the music.현재 남양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바디스 역할을 맡은 쿨리이고요. 저는 처녀 귀신을 맡은 김일문입니다. 저는 따로 분장을 하지 않은 북경김씨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켄슈타인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양복만 입었을 뿐입니다. 아. 네, 어깨 펑이 좀 들어갔죠. 네, 또 여름 하면 또 무서운 얘기죠? 그럼요. 공포영화 시즌이기도 하고. 넌 그렇게 안 해도 원래 무섭게 생겼어요. 어디 아, 왜 앓는 소리를? 아, 또 튀어나왔니? 앓는 소리를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변으로 이렇게 놀러 가서 밤에 좀 이렇게 뭔가 여자분들에게 갑자기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네. 뭔가 그분들의 마음에 뭔가 빈틈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우리 또 예, 시청자분들께서 남자분들 많이 계시고 아. 지루지루 열매 먹었어요? 아유. 오깝.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저희 일본 씨가 준비를 좀 했죠. 네, 제가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 같은 것들 좀 공모를 받았죠. 많은 분들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아, 오늘 특집한다고 예고를 드렸었죠? 네, 미리 예고를 했었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네.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무서운 이야기를 적어달라 그랬더니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 네. 네. 한번 뭐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스파이제이님이 보내주신 본인의 경험담이겠죠. 괴담의 소재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곳이지만. 불이 꺼진 학교는 다른 곳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부 생활을 했습니다. 여느 학교 방송부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방송부란 핑계로 야자 시간을 방송실에서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은 왠지 저 혼자 방송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실 내부의 조종실에서 송출용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자 감독 선생님께 들키지 않도록 조정실에 불만 켜두고 밖에 스튜디오에 불은 꺼둔 상태였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창밖을 보니 후배 녀석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도 꺼진 곳에 혼자 있길래 전 후배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짓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소리쳤지만 후배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앉아있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조종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웠지만 분명히 밖에 앉아있던 후배가 없어진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혹시 제가 소리를 못 들은 건가 하고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송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제 주머니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방송실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스튜디오에서 누구를 본 걸까요? 어? 그건 아니, 분업 방석을 안 깔고 앉아서 그런가? 그거 왜 앓는 소리래요? 그거 무슨 개그 프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준아. 예. 뭐 이런 무서운 경험 혹시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얘기 좀 빨리 해. 충청도 사람. 네. 친구들끼리 담력 시험을 한다고 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그런 담력 시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불을 켰다 끄고 손에다 물을 묻히고 오는 게 이제 미션이었는데. 아, 이제 화장실 갔다는 거 인증. 네, 인증이었는데 친구가 갔다 온 거죠. 거기서 갔다 왔어요. 물도 이렇게 씻고 왔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무서워. 나 식은땀, 거울 보니까 식은땀 엄청 많이 났어. 진짜 무서워. 그랬는데 친구가 어? 거기 거울 없는데? 아, 진짜 없는, 진짜 없는 방이었어요. 없는 거울 없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 뭐지? 여자 화장실 중에 여자 화장실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보통 이제 학교 때 뭐 분신사바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뭔가 무서운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학교에 무슨 전설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과학실에 뭐가 있군. 근데 과학실에 막 문에 손톱 자국 있는 게 그게 누가 여기서 주운 거다. 아... 근데 막 이런 게 있는데 학교마다 괴담이 있죠. 어느 날 걔가 과학실에 혼자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유. 근데 혼자 남았는데 걔는 죽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전한 걸까? 아, 큰일 나죠. 그게 진짜 궁금해. 요즘 새콤이. 아, 새콤이 전했나? 새콤이 전해줬죠. 찌찌TV가? 아, 그럼요. 애초에 찌찌TV가 있어 좀 구해주지. 아유, 보고 가야죠. 아유, 지금 라인 죽지 않으면 아직 범죄가 형성이 안 된 라인 관리사인가 보네. 라인 관리사니까. 아, 라이너가 죽어야 이제 와가지고. 아, 죽어야지 와가지고 파밍을 하. 아, 찌찌TV 환상이가 보고 있어. 아, 그렇죠. 그런 그 뭐 고등학교 때 하던 무서운 얘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냥 야자가 끝나고 네. 진짜 별거 아닌 거긴 한데 야자 끝나고 이제 저희가 불을 다 끄잖아요. 근데 친구 한 명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입구에서 만났어요. 둘 다 4층을 다 찾았거든요. 계속 4층에만 있었대요. 저도 4층을 찾았고 그 친구도 4층을 찾았대요. 불 다 끄고. 4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알 수 없죠. 저는 그거 그 뭐지? 제가 중학교 때까지 되게 많이 울거먹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무서움을 별로 안 타는데 친구들한테 근데 이게 학교 책상이 있어야 돼. 제가 없는 와중에 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거예요.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경비 아저씨가 이제 소등을 다 하고 야간에 야간 자랑 끝나고 소등을 다 이제 학교 철문을 닫으려고 철문을 닫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옥상에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하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저씨가 학생 뭐해? 하면서 이제 프레쉬를 이렇게 비쳤는데 반응이 없어서 올라갔어요, 옥상에. 그래서 옥상 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아직도 이렇게 밑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뒤통수에다 대고 학생
뭐해 문 닫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눈을 딱 마주치더니 마주쳤는데 후레쉬를 딱 보니까 그 학생이 발이 잘 안 보였어. 어두워. 발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눈을 딱 마주치더니 으악! 깜짝이야! 어떡하지? 아...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아, 아 왜 방송 갔다 써? 지금 컨셉이 뭐예요? 아, 개그 콘서트도 안 봐요? 아, 그거 그 저기 뭐야 무서운 가족인가 그거. 그 누구죠? 엄마 역할하는 사람 있고 옆에 아들 역할, 딸 역할. 그래서 엄마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방에 있던 빵이 없어졌어요. 빵이 방에 왜 있어? 왜 있어? 이런 거. 그래서 다 이제 아 오나미, 아 오나미 오늘 화한나가 하는 거. 제 개콘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 더 읽을까요? 몇 개나 되지? 시청자 사연도 있지만 네 이거 한번 읽어보자. 네. 제가 준비한 아 일본씨가 이걸 따로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 신고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던데. 캠코더 촬영 같은 걸 해보면 어때?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 경찰도 납득을 할 거야. 그 무서운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거 뭐였죠? 파라노말에 있죠. 아 파라노말.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건 진짜 스토커가 찍혀있을지도 몰라.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찍혀있어! 찍혀있다고! 스토커가 찍혀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내용을 실황하기 시작했다. 아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아 이번엔 내 옷 냄새를 맡고 있어. 기분 나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까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못생겼나 보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가닥 희망의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의 방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우와! 옷장에 들어갔어! 게다가 좀처럼 나오질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어?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에 들어온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 아 그러면 네 얼굴이 제일 무서워. 이 남자가 그 영상을 멈추기 직전까지 그 카메라가 찍히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직도 방 안에 있는 거지. 가두리 양식.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원래 부탁한 겁니다. 어 그렇지. 잘 됐으면 좋겠대 둘이. 아 끝났지. 옷장 안에 있는데. 아이 그럼 그런 거 할까요? 벽에 콱 미쳐놓고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멱살 잡으면서 너 형 보고 여기까지 오라 그랬어? 이런 거? 그래요.
선생님 계속 뭘 하든 해도 다 개그로 가. 그니까 열심히 분장했는데. 네, 반 개그 뭐 이렇게 그렇게 가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분장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이걸 무섭게 그 요거 하니까 제 친구가 했던 얘기 생각나요. 제 친구가 뉴비틀 타는 여자애가 있어요. 뉴비틀, 차 이름이죠? 네, 뉴비틀. 네. 여기 딱정벌레 차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자주색 차인데 여자애가 강원도에 갔다가 강원도에 이제 다 같이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혼자 좀 먼저 다음날 일이 있어서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1시 12시 넘어서 같이 놀다가 이제 1시 뭐 이렇게 돼서 출발을 했는데 그냥 좀 몸이 좀 피곤해서 휴게소를 들려서 뭘 물건 사고 화장실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시동이 안 켜지더래 차에. 시동이 안 켜져서 새벽이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24시간 긴급 서비스가 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대요. 어차피 기다리느니 아침 되는 막 이런. 그래서 일단은 보험 신청을 해놓고 이제 계속 시동을 걸어봤는데 시동이 걸렸대. 시동이 걸렸는데 전기장치가 안 들어오더래요. 라이트 뭐 앞에 뭐 이런거 배터리 없는 것처럼? 배터리가 없는 것처럼 그냥 시동만 걸리더래. 그리고 내비는 켜졌대. 그래서 경로를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안내를 하면서 갔대요. 근데 고속도로를 다시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돌아서 빠지라고 해가지고 빠져서 국도로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걔는 이제 강원도에서 오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그 길을 따라갔대요. 근데 뭐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이제 산길로 이제 막 올라가더래. 이렇게 꼬불꼬불한 산길로. 그래서 아, 고속도로 아니니까 이런 데로 가겠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포장도로도 묻는다고. 그래서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딱 멈췄는데 거기 이제 그 산장? 설마? 아니 그 뭐라 해야지? 호수? 카센터? 분향소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아 그 납골당. 납골당 입구에서 거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여자애 무섭잖아요. 무섭지. 그래서 돌아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유턴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뽑아버리고 표지판만 보고 앞으로 계속 막 밟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불 들어와서 다시 내비 연결하고 그렇게 돌아왔다 하더라고.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아유. 대박. 내 친구 직접 겪은 얘기니까. 이게 그 뭐지? 이게 뭐 약간 주작 섞어서 인터넷 같은데 뭐 절벽 같은 데로 안내해서 브레이크 안 듣고 뭐 해서 뭐 300m 앞 제가 떨어진 곳입니다 라고 하고 브레이크 안 들어서 바로 뭐 이런 거 뭐 주작 약간 이런 거 주작 섞어서 막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얘기라니까 재밌는 얘기라면 막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딱딱 포인트가 리액션이 있는데 무서운 얘기하니까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네, 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그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해서 소름 돋았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유턴하세요 막 이렇게 그래요. 부금 여러분 부금 듣는 맛에 보세요. 아유 라디오네. 네 저희가 준비는 평소보다 한 20배 정도 많이 했는데 네. 여러분이 약간 조금 건자향을 느끼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네. 프리더래 너 보고. 프리더가 아니고 프리더가 그 트링크스한테 썰리고 나서 아 고치고 왔을 때? 고치고 왔을 때 그 아빠랑 같이 와요. 네. 아빠. 아. 그 아빠. 네. 등치 엄청 큰 그 아빠쯤. 아 이거 뽕이 자꾸 빠져요. 요즘에 뭐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많이 나오죠. 요즘에 뭐 무서운 영화 나온 거 있나요? 더 웹툰 같은 거나 그 스릴러인가? 스릴러이면서 무서운 영화 요즘에 나온 거 뭐 있어요? 저는 무서운 이야기. 아! 그 엄마 귀신 나오는 맞죠? 큰 시리즈물이던데? 네. 네. 그 엄마 귀신 시리즈가 있는 역대까지 뭐 제일 무섭게 본 영화 뭐 있어요? 제가 공포영화를
무서움을 되게 많이 타요. 생긴 건 이래도. 그게 진짜 무섭네요. 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코라는 영화를 보고 이틀을 잠을 못 잤고요. 하나코? 네. 사다코 아니에요? 하나코야, 하나코. 사다코는 링이잖아. 그 링에서 나오는 귀신 이름이에요. 하나코라고 막 되게 허접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허접한 영화 있는데, 일본 영화인데 그거 보고 이틀을 잠을 못 잤고, D.I. 그 아까 개이 형이 말한 대로 여자애 하나 데리고, 아 공포영화 D.I. 네. 봐야지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눈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자애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는데 여자애를 그...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는 게 좀 의심이 돼요. 아유 갔죠. 주작. 거기서 주작 느낌이 좀 나요. 그때 공학이, 전 공학밖에 안 다녔어요. 공학을 다녔다는 게 의심이 가요. 그러면 공학을 다니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공포 영화 체험, 공포 체험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 얼굴에. 물론 이걸 하고 가진 않았겠지만. 이거 분장 안 한 거예요? 네. 그 저는 칼리귤라라는 되게 막 B급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창 보면서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영화 광형이 칼리귤라를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아 영화 재밌다. 그 영화 막 CD를 막 계속 모았거든요. 네. CD를 모으고 이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막 수백 장씩 막 모았는데, 그 중에 엑소시스트가 있었어요. 아, 엑소시스트. 근데 저는 귀신은 무서워했어요 그 전까지. 근데 엑소시스트를 보고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야. 내용도 있잖아 이건. 그럼 귀신이라기보다는 악령. 악령인데, 그 어쨌든 뭐 사후세계에 뭐 이런 유령 뭐 이런 건데, 그걸 보고 내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는데 계속 악몽을 꾸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가해를 누린 적이 없었는데, 엑소시스트를 보고 한 3년인가 4년을 눌렸어요 가해를. 3-4년을 눌렸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 그 스키장 갔다 와서 누가 제 발목을 이렇게 잡고 올라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엑소시스트 보고 나서. 그리고 진짜 희한하게 나 눈 뜨고 이렇게 앉은 채로도 걸린 적도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다 밝은데. 가위 누가 이렇게 만져요? 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재현해볼까요? 무섭네요. 지금은 무섭네요. 네. 그게 진짜 무서웠던 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뭐 이렇게 만화책을 이렇게 보다가 고개 눈을 딱 들었는데, 눈동자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이렇게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불이 다 켜져 있고 낮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지, 끈 같은 거로 몸 이렇게 조이는 느낌. 이렇게 다리랑 팔 다 손으로, 그러니까 손 여러 개가 이렇게 만지는 그 느낌인데, 느낌이 나면서 내 눈앞에는 동생이, 여동생이 컴퓨터 하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여. 뒷모습이 컴퓨터 하네는 보이는데 안 움직이고 그냥 정지화면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손으로 이제 손 여러 개가 이제 몸 만지는, 꽉 잡는 그런 느낌. 거기서 이제 좀 무서워서 이게 손가락 움직여서 깼죠. 가위 눌린 적 없어요? 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게 무서움을 많이 타면서? 무서운 건 많이 타는데 가위 같은 거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은 이거구나 싶을 텐데. 난 딱 한 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귀신이 엄마인 척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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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이쁜 사랑하시고요. 네. 뭐요? 말씀하세요. 아유, 귀신이 엄마인 척했지. 엄마인 척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잤는데. 네. 막 흔들어 깨웠던. 하늘아 일어나.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위 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누가 막 깨운 거야? 어. 계속 흔들었어요. 계속. 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다 보면 뒤에서 얘기 막 속닥속닥속닥 세네 명 정도가 속닥속닥하면 하고 있는 게, 근데 그런 얘기, 그런 막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집중하게 되잖아. 네. 아 이게 듣고 있는데 막 이제 세네 명 정도가 남자, 뭐 남자 셋 여자 하나 정도가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막 속닥속닥거리면서 얘기하다가 집중을 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야 이제 가자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집에 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다 일어나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근데 한 명이 그러는 거지. 좀만 더 있어봐. 이 새끼 앉아. 이런 거. 아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네. 지금은 채팅창에서 좀 욕하셔도 돼요. 블랙하지 마세요, 욕하시는 분들. 여자 나왔다가 이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놀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퍼즐 게임 같은데, 뭐 설문조사 같은 건데, 설문조사 아니면 퍼즐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하다가 아~ 집중하다 보면 저런 하면서 아 이렇게. 맞아. 그 길 벽에 안 부딪히고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건데. 선생님 침 나왔어요. 아유 또요? 아유. 네. 아 화면에 나올까 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 말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 아니 보이니까 봐 그러죠. 제 프라이버시예요. 아 근데 보기에 되게 불편해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좀. 그런 거는 네. 그냥 모르는 척 하셔야죠. 그럼 제가 정면만 보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저 안 봤잖아요. 아 그쵸.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얘기 없었죠? 아 그 길 피해가지고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건데. 아 맞아. 좁아지다가 요 부분 딱 가면 갑자기 으악 하면서 여자 얼굴 팍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외국인들 막 보여주면서 찍는 동영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나 당하면 사실 나도 별 막 승질나거든요. 저는 나 페이스북에 그거 좋아요 누른 사람이나 공유하기 누른 사람은 친구 삭제해요. 친삭을 하려고 내가 봤는데 받아보기 끊는 게 있더라고요. 친구는 돼 있고 받아보기 끊기. 구독 중지 같은 거. 네. 그래서 받아보기 끊어버려요. 나도 그런 건 싫어하는데 사실 무서움을 안 타는데 그런 건 좀 싫어요. 저 그거 나오면 소리 엄청 지르고. 아니 아까 분장을 해주려고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스컴스 게임하고 있어요. 이 머리띠를 만들려고 머리띠 사이즈를 보려고 이렇게 옆에 딱 섰더니 잠깐 무빙이 멈췄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막 이러더라고. 아 무슨 저기 뭐야 간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국경의 약점을 찾았다. 제가 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캔이